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엔의칼날의 브라타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무라타가 되어 무례호를 배운 뒤 사비트와 기우와 함께 선별시험을 합격 후 표가이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채널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해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기우와 함께 다음 임무를 가게 되었는데 종타쿠가 기우에게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함께 동행하자고 졸랐기에 기우는 딱히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어 같이 나타고무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나타고무산이라면 원작의 무라타가 처음 나와 엑스트라처럼 활약했던 장소. 종타쿠는 이번만큼은 무라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기우 옆에 꼭 붙어서 기우를 보디가드처럼 쓰고 있었고 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주변에 있는 거미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습니다. 종타쿠는 좋아 기우의 이 정도 실력이라면 이번 임무도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겠어.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옆쪽에서 아빠 거미 오니가 튀어나오더니 종타쿠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종타쿠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주먹을 막았는데 그 충격에 밀려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죠. 기우는 무라타!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 일단 기우는 아빠 거미 오니와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우는 원작 때와는 달리 수저가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원작에서는 사비토가 죽어 그 영향으로 혼신을 다해 강해졌었지만 지금은 사비토가 살아있음에 원작처럼 강해진 상태는 아니었죠.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아빠 거미 오니의 강력한 주먹 공격을 흘려보내며 대응했고 아빠 거미 오니는 너희 자식 자꾸만 그렇게 피하지 말고 남자답게 덤벼봐 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기우는 힘으로만 싸우는 멍청한 짓을 왜 내가 해야지? 라고 오히려 역도발을 걸었고 아빠 거미 오니는 열이 받아 쿵쾅쿵쾅 뛰어와 커다란 공격을 날렸죠. 흥분한 상대의 큰 동작은 오히려 피하기가 쉽고 역으로 공격하기도 쉬운 조건.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카운터 공격을 날려 아빠 거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아빠 거미 오니에 의해 멀리 튕겨져 나가버린 종타쿠.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아무거나 주변에 있는 것을 붙잡았죠. 그렇게 종타쿠 손에 무언가가 걸려 잡았는데 그건 누군가의 옷자락인 것 같고 그대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휴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하며 일하는데 그의 앞에는 하이놀 루이가 목이 부러진 상태로 부들거리고 있었죠. 루이는 너희 자식 감히 내게 기습공격을 하다니 제법이구나 라고 하며 부러진 목을 다시 붙였고 엄청나게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아니 하필 왜 거기에 네가 있는 건데 라며 뒷걸음질 쳤고 루이는 내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하며 종타쿠를 향해 거미줄을 뿌렸죠. 종타쿠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나무들 뒤로 숨었고 그 나무들은 전부 조각조각 썰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이는 이제 피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할 테냐?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고 종타쿠는 바짝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위로 아슬아슬하게 휙 거미줄이 지나가게 되었죠. 루이는 이 자식 운이 좋구나 라고 하며 계속해서 거미줄을 쏟아냈고 종타쿠는 도망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거미줄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뭔가 저 녀석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내 공격을 전부 피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엄청난 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고 무의미한 공격보단 확실한 한 방으로 저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헤헷거리면서 더 이상은 못 움직이겠어 다음번에 반드시 당하고말 거야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자신의 최대 규모의 혈기술을 시연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써야 해 라며 칼을 들고 방어자세를 취했지만 사실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루이의 공격이 날아갔고 종타쿠는 나와라 생명의 호흡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루이의 거미줄들이 전부 바닥으로 흩어져 떨어졌고 루이는 내 공격을 전부 막아버리다니? 라며 놀랐죠. 종타쿠는
진짜 생명호흡이 써진 거야? 난 안 움직였는데? 라며 당황했는데 오 무라타 12개월의 원인을 상대로 잘 버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쪽을 보니 사비토가 있었고 아무래도 사비토가 난입해 루이의 방금 공격을 막은 것 같았죠. 사비토는 그대로 뛰어가 루이를 압박해 싸우기 시작했고 압도적인 무례업 실력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잘라내버리며 루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부들거리며 제게 저 약해 빠진 녀석에게 힘만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이 검사와의 싸움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라며 종타쿠를 노려봤고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저 녀석만큼은 죽여야 원통하지 않겠다 싶어 남은 힘을 짜내 종타쿠를 향해 기습적으로 거미줄을 날렸죠. 사비토는 그 공격을 놓쳐 무라타 조심해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어? 왜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생명의 호흡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또다시 루의 거미줄이 바닥으로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고 종타쿠의 앞으로 기우가 툭 착지했습니다. 사비토는 그 틈에 빠르게 루에게 접근해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는 젠장 저 자식 왜 자꾸 안 죽는 거야? 라고 하며 소멸했죠. 그렇게 나타고 산에 있던 거미언니들을 전부 대체하게 된 사비토, 기우, 종타쿠는 그 성과로 인해 승진하게 되었는데 사비토는 하얀 오니를 배웠기에 수주의 자리에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나타공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비저택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 화주 코초카나이가 반겨주며 당신은 저번에 무장에서 살아남았다던 그 검사로군요 라고 인사했죠. 종타쿠는 오 그러고 보니 아직 카나이가 살아있는 상태구나 카나이 진짜 이쁘다 라며 얼굴이 붉어졌는데 카나이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열이라도 나는 걸까요? 라며 종타쿠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종타쿠는 그 손길에 황홀함을 느끼며 아 이대로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날 밤 종타쿠는 병실에 누워 푹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아오이는 황급히 병실로 들어와 환자들에게 모두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오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오이는 지금 엄청나게 강한 오니가 이곳을 습격했다고 지금 꽃체육 츠우코 검사들과 카나이님이 맞서 싸우고 계시는데 카나이님이 우선적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종타쿠는 이 저택을 습격한 것은 바로 상현이 도마라는 걸 알았고 이대로 대피를 하게 되면 또다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만 카나이는 원작대로 죽게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아까 카나이가 보였던 그 상냥함이 떠올랐고 종타쿠는 곧바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죠. 곳에는 이미 많은 츠우코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카나이 역시 도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도마와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도마의 주변에 뿌려져 있는 미세한 냉결증 때문에 그에게 접근해 꽃의 호흡으로 베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이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도마는 이렇게 강한 여자 검사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며 너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며 입맛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도마의 머리를 강타했고 도마는 응? 어? 넌 뭐니? 라고 옆을 봤죠. 종타쿠는 공포에 떨며 야! 나랑 싸우자! 남자답게 1대1로 싸워보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마는 호 당신 뭐죠? 딱 봐도 무척이나 약해 보이는데요? 라고 했고 카나이는 무라타씨 뭐하세요? 어서 도망가세요! 라고 했죠. 종타쿠는 이 녀석은 제가 맡을게요.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며 일륜도를 멋지게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륜도를 뽑는 순간 뭔가가 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도마가 크억 신음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종타쿠는 오잉? 뭔 상황이지? 라고 했는데 도마는 목이 반쯤 베인 상태로 내 움직임을 읽다니 엄청난 실력자구나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방금 전 종타쿠를 죽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접근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종타쿠가 그냥 칼을 뽑았고 그게 마치 발도술처럼 되어 도마의 목이 베어져 버렸던 것. 종타쿠는 전혀 의도치 않게 도마의 목을 베었다는 것에 자신이 더욱 놀랐고 도마는 그래도 목이 전부 베이진 않아 겨우 재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카나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꽃의 옥으로 공격을 해댔기에
도만의 위기를 느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반드시 네 녀석들을 죽여주겠다고. 특히 멍청해 보이는 남자 검사 녀석은 꼭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겠다고 하며 도망갔습니다. 카나이는 그런 도마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싸움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고 다른 치우코들이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종타쿠는 우연하게 카나이를 구하게 되었고 카나이는 종타쿠가 자신도 뵈지 못했던 사인이 오니의 목을 베어냈다는 것에 엄청난 실력자라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신호가 뛰어와 언니가 죽을 뻔한 것을 종타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 인사를 했고 종타쿠는 오 이거 무라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며 뿌듯했죠. 그렇게 나비저택 습격 사건이 진정이 되고 종타쿠는 부상이 모두 회복되자 시노부와 카나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랭옥 쿄조로가 있었고 대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쿄조로가 무한열차라는 곳으로 떠난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타쿠는 저기 혹시 나도 함께 그 임무에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쿄조로는 부상에서 회복되자마자 바로 임무에 가려는 건 아주 멋지다며 함께 가자고 했죠. 종타쿠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좋아하는 랭옥 쿄조로를 무라타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무한열차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에 오르게 된 종타쿠와 쿄조로, 종타쿠는 무한열차에 있는 하얀 앤무를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알았고 검표원이 검표기구를 사용해 앤무의 혈기술이 발동하기 전 쿄조로에게 앤무를 붙잡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짰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작과 다르게 쿄조로가 도시락을 잔뜩 사놓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무마이를 듣지 못했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꼬마가 와서 도시락을 너무 많이 사와서 그런데 아저씨 드시라고 하며 도시락을 줬고 쿄조로는 그 도시락을 맛있게 흡입하며 무마이를 외치게 되었죠. 종타쿠 역시 그 도시락을 받아서 먹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꼬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이 꼬마는 무한열차편에서 앤무의 사주를 받고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라고 했던?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졸음이 몰려오며 잠에 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도 무라타의 특유의 운으로 여러 강력한 오니들을 상대하는 유머러스한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